Times. 네, 실제로 보니까 색깔 참 이쁩니다. 네, 사진 보고 괴팍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진에 절대로 담기지 않는 실물입니다. 와, 그렇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보면 볼수록 이뻐요. 이거. 네. 이게 사실 그 선생님이랑도 그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원래 없는 색이고 예, 없는 전통성이 색이고. 사실 없죠. 없고, 예. 근데 와, 이게 살벌합니다. 그렇죠. 근본 없는 색깔. 사진으로 없죠. 보면 좀 약간 그지 같아요. 네. 사진은 솔직히 좀 안 담기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약간 좀 살짝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덜 나요. 그런데 딱 보면 와, 실물 멋있습니다. 실물이 멋있어요. 진짜 고급스러워요. 네. 막 급조한 색깔 같아. 막 사진으로 보면 아 이거 뭐 칠하던 아무걸로 칠했나보다. 네. 근데 지금 딱 보면은 기도, 정말 예쁘게 잘 칠해놨고 넥이랑 이게 잘 칠했구나. 멋있습니다. 실버 버스트 은폭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래 써서 에이징 되면서 그 약간 빛이 바라고 뭐 기스도 나고 하면 더 멋있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피티 느낌이 좀 나요. 네네. 보통 이런 색깔은 까지면 안 이쁠 텐데. 네, 그죠. 이건 까져도 이쁠 것 같아요. 맞아요. 흑은 지난 시간에 이제 흑금이었죠. 흑금. 흑은으로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엑시스 커스텀 플로이드 로즈 들어갔던 모델이 81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모델은 그 모델에서 그냥 플로이드 로즈만 없고 이런 차이가 아니고 아니, 피지컬이 상당히 다릅니다. 맞아요. 피지컬이 일단 기타가 좀 작네요. 이거 네, 키가 지난 시간에 100.5에서 이번 시간에 100으로 거의 1cm 가까이 네, 5mm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무게는 훨씬 더 나갑니다. 3.81에서 4.38로 엄청 늘었어요. 똑같이 마호가니기는 한데 애초에 뭐 약간 두께감이 다르기 네, 때문에 두께, 들어간 나무 양이 다르죠. 두께가 지난 시간이 44에 47이거든요. 얘는 50에 53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12프렛 뒷둘레 81 전반적으로 스펙이 굉장히 거대한 그런 네네. 피지컬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비만인데? 내장 비만. 예, 그렇죠. 짧고 무거운. 그렇습니다. 4.38이면 진짜 너무 무겁죠. 네, 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레스폴이 몇 킬로 정도 하나요? 보통 레스폴이 4킬로 딱. 4, 네. 딱 4킬로 됩니다. 조금 아 요거 가볍다. 뭐 무슨 안에 그 홀하고 뭐 웨이트 릴리프 했다 막 이러면은 3.7, 3.8 이 정도고 정말 무거운 레스폴 4.5까지 있습니다. 아. 네. 4.38이면은 거의 레스폴 중에서도 탑티어급의 무게라고 네, 보시면 돼요. 엄청 무거워. 4.5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주감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죠. 그죠?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레스폴을 정말 좋아하고 깁슨 팬인데 이 깁슨 커스텀이 주는 좀 약간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네, 왜냐하면 장시간 연주했을 때 사실 이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40줄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저 언제였죠? 그 어깨 겁나 아파요. 예, 그 작년에 이제 아 실제로 그 비대면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포를 메고 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더 이제 대면 공연 이제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친다. 아 이거 뭐 어깨가 그냥 박살이 나고. 레스포를 이제 10대 때부터 계속 쳤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그 스트레칭도 좀 자주 하시고. 맞아요. 저는 이미 쉬었죠. 네, 척추측만증. 아 벌써 오셨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예전에 빨리 오는 40에 찾아오는 50견. 아, 네, 40에 찾아오는 50견. 이게 다 레스폴 때문이구나. 네, 이게 다 레스폴 때문에. 네. 아, 이 그렇죠. 직업병이네 이거. 그렇죠. 레스폴 여러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4kg가 넘어가는 기타는 그 나쁜 자세에 되게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쿠스틱 기타 만 계속 오래 친 분들도 다리 꼬고 이렇게 치면 아~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골반 돌아가겠다. 근데 심지어 그걸 무거운 걸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런 무게감 있는 기타를 치실 때는 늘 바른 자세 주의하시고 스트레칭 네.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랩을 엄청 편한 걸 사세요. 스트랩이 이렇게 얇거나 멋있다고 막 슬래시 스트랩 이런 거 하라면 여기 진짜 멍들어.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넓고 푸푸푸한 네. 걸로 하세요. 제가 제 5구에 그게 달려 있거든요. 슬래시 멋이 가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간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거기 보면 어깨 이렇게 요 정도 받치는 게 있잖아요. 네. 라이브 하다 보면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 저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얇은 걸로 계속 물리는 거예요. 여기 자국 나. 그렇죠. 멋을 얻기 위해 어깨를 포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최대한 내 몸이 편한 게 네, 네. 내 몸이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707만 원으로 지난 시간에 비해선 70만 원이 저렴합니다. 그 플로이드 로즈 값인가 봐요. 그렇죠. 네. Made in USA, 전장 100cm, 무게는 4.38kg, 두께는 50에 53mm 나오고요. 12프레디 뚫레 81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 바디에 마호가니,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4개,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 금값도 뺐네요. 네. 그렇죠. 금도 금장도 아니죠. 너트는 코리안 재질이 사용이 되어 있고 너트 너비는 42.85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이쁩니다.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4개 490R, 브릿지에 498T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투볼륨 투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얘는 이제 뭐 빠지고 이런 게 없다. 없죠. 그렇죠. 스플릿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느낌은 지난 시간이 훨씬 다재다능하고요. 네네. 이번 시간은 좀 기본에 충실한 느낌. 튜노매틱 브릿지에 스타퍼 텔피스 들어간 모델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늘 아주 은총 씨 분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거워서 네. 이게 여기도 아플 텐데. 아, 에보니가 에보니가 새까맣게 들어갔어요. 이쁘게 잘 들어갔어요. 네. 네. 기가 막히네요. 네, 리어 피부. 피부요? 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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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어 네. 피부요. 네. 제가 되게 세게 치는 거거든요. 예. 그래도 아니 톤이 아주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네네. 컴프레셔가 딱 잡네요. 그렇죠. 컴프레셔. 컴프레셔. 아주 좋아요. 불닭볶음면 소리가 나올만하네요. 네. 밸런스가 아주 쫙 잡혀있어요. 아, 진짜 선생님이 콤프레셔라 했으니까 저도 한마디 좀 아주 나라시가 그냥 나라시가 짝짝. 짝짝. 아 나라시 오 이렇게 나라시가 이렇게 탑머피 이제 이렇게 갖고 좀 비싼 것들 그냥 그 콜렉터스 초이스나 이런 거 비싼 거보다 다른 기타예요. 그렇죠. 진짜 그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매끈매끈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쫙쫙 달라붙네요, 진짜. 그 선생님 말씀에 약간만 살을 보태면 네. 그 기름을 살짝 쳐놨어. 네. 그래서 그 접시에다 구슬, 기름을 네, 구슬을 굴러가는데 구슬하고 만약에 쟁반만 딱 부딪히면 탱 거리잖아요. 근데 네. 기름을 붙여서 약간 톡 해서 약간 부드럽게 쫙 하는 느낌이에요. 잘잘잘잘잘잘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네. 뭐 약간 음식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요? 그냥 기름을 발라갖고 이렇게 굴리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닭도리탕? 닭도리탕이요? 닭도리탕이요? 네. 정말 이렇게 엄청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표면의 네. 느낌이 그죠. 있어요. 저거 같아요. 그 돼지비계 넣고 그 빈대떡 붙일 때 이렇게 빈대떡이 샤샤 이렇게 아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맞아요. 일부러 그 표면에 기름 네. 코팅이 딱 느껴져요. 소뚜껑? 뭐 네. 하여튼 소뚜껑에다 아주 이렇게 싹 해서 네. 아, 라드의 어떻게, 느낌이 어, 느껴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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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마샬에다 꽂았는데도 이 컴프레서. 특... 특유의 이 뒤에 따라오는 그 매콤한 소리 있잖아요. 네. 요게 따라오는데 네. 안 아파요. 귀가. 야 좋다 이거 진짜. 야 윤기 있는 그 구슬 탕후루 같은 거에다가 네, 네, 네. 스리라차를 한번 싹 뿌려고. 이것도 보니까는
제 생각에는 리뷰 나가기 전에 팔리겠다. 이게 저희가 지금 요즘 최근에 좀 그런 일이 많죠. 맞아요. 리뷰하기 전에 다 팔려버리는 거. 네, 심지어 맞아요. 리뷰를 못한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리뷰를 못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없으니까 네. 우리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리뷰를 찍은 다음에 나가잖아. 그럼 약 올리는 게 돼. 예. 네. 아 그때 그때 나갔으면. 그래서 요즘 댓글에 그거 많더라고. 아니 이럴 거면 리뷰를 왜 찍냐고 자꾸. 아니 그래서 보고 자기가 이제 보고 이제 아무 살려고 딱 가면 이미 품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제 찍었는데 팔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뷰어지 저희가 뭐 판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팔려는지 몰랐어요. 네네, 그렇죠? 몰랐어요. 있어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밴드로 바꿀게요. 야. 훨씬 더 기본에 충실한 사운드다 보니까 우리 귀에는 이게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게 깁슨 소리로 우리는 네. 알고 있어요. 전, 야, 이거는 이거. 선생님의 마샬 소리 들어봐야죠. 아까 뭐 플로이드 로즈는 뭐 그렇다 네, 치더라도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레스폴이 확실하게 팬층이 두껍고 오래, 역사가 오래된 기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호불호는 분명히 존재하는 기타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치기 불편하다라는 게 이제 스트레스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굳이 나는 레스폴은 필요가 없어 네. 하시는 유저분들 굉장히 많은 편인데 와, 이 기타는 그냥 있어야 되겠다. 누구나 좀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깁슨 소리 중에서 이제 자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그 특유의 그 팍 찌르는 소리가 예. 있는데 그게 좀 잘 정돈돼 있어서 이거는 여러 장르에도 좀 잘 쓰여지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밸런스가 좋은 그리고 험버커 톤 말고 이제 뭐 이런 뽑아서 낼 수 있는 그 코일 스플릿 톤이 없는데도 범용성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그런 느낌이 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네, 좋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좋다. 것처럼 뭐 사실 순화해서 써야 되는 말이지만 네. 뭐 컴프레셔와 나라시가 쫙 아주 좋네요. 이런 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깁슨 소리 이렇게 들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깁슨 소리. 알겠습니다. 59도 아니고 58도 57도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현청 씨는요? 네. 이렇게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참 먹고 싶은 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기타를 보니까 마치 그 횟감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돗돔! 돗돔이요? 전설의 생선 돗돔! 네. 아니 그 어제 그 뭐죠? 그 먹으면 잡혀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돗돔 괜찮아요. 형도, 전 먹어봤어요. 형도 알 텐데 입질 하여튼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입질 입질의 먼저. 추억 거기에 돗돔 100몇 킬로짜리가 잡힌 거 해체하는 거를 봤는데 와 엄청나요.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한 번도 먹어. 색깔도 비슷하고 아 이렇게 생겼네. 요 색이에요. 요 색. 네, 은색. 그 다 성체가 되기 전에는 뭐 줄무늬도 있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없어지죠. 네. 없어지는데 돗돔. 돗돔. 네. 좋습니다. 비싼 겁니까? 돗돔. 많이 비쌉니다. 아 근데 뭐 저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전설인 것에 비하면은 생각보다 그 무게 대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100kg 넘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엄청나게 그 고가에 거래되긴 하는데 뭐 천만 원 이렇게 거래되긴 하는데 키로당 단가로 생각해 보면 뭐 돌돔 이런 것보다 오히려 싼 편. 아 그래요? 키로당 단가를 보면 키로당 마리가 비싼 거지. 한 마리에 50kg, 100kg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면은 자꾸 한 주 평 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게 되는데 그럼 돗돔을 좀 적당히 맛있게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하죠? 돗돔을 적당히 맛있게 먹으려면요. 돗돔을 잡았을 때 그게 자기 단골 횟집이면 거기다가 소량을 주문해야지. 자기 먹을 만큼만. 그래. 그러니까 돗돔을 한 마리를 내가 다 잡아먹겠다라고. 아 그럴 수는 없지. 그 돗돔 파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가끔씩 이제 그 들어오면 들어왔다 그러면 뭐 공지가 나고 이럴 때 주문해서 먹고 이래야 맛을 보지. 그러면 한 10만 원이면 먹나? 그럼 비슷하네. 이거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 잘 안 나오죠. 들어왔습니다. 돗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대가리만 띄어서 팔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이거 저거 나왔다. 썸네일 나왔다. 들어왔습니다. 돗돔. 연락 주세요. 돗돔이 좋아요. 돗돔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은총 씨가 아까 그 반짝반짝하다고 했던 게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날카로운 느낌을 살려서 블랙 팬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반짝이는 느낌을 살려서 검은 보화. 검은 보화. 검은 보화. 검은 보화 말고 검은 보화. 약간 그 경상도에서 바라보면 검은 보화. 검은 보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검은 보화 아이가. 검은 보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좋으신가 봐요. 계속 치시네. 오, 진짜 자동 연주 시스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드릴게요. 네. 오, 많이 나왔다. 없네. 어쩔 수 없어요. 잘 나왔네요. 네, 스쿼드가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엑시스 저 플로이드로즈 모델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5.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1점. 평균 점수는 82.67로 지난 시간보다 거의 평균 2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버버스트 모델까지 보셨고요. 이번에 이 두 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깁슨의 좀 무겁고 기름기 가득한 그 미국식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라이트하고 좀 더 활용도가 다양하고 특히 지난 시간에 흑금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이스 스플릿까지 하게 되면은 가요에도 네, 그렇죠. 가요 장르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레인지를 보여주는 깁슨의 또 범용성 포텐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타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재미있는 깁슨 아주 특이한 시그니처 모델 990만원짜리에서부터 누구나 써도 좋을 네, 정말 남녀노소 아 이거는 무거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빼고 네. 체력 좋은 네 체력 좋은 남녀노소 네 이렇게 사용하기 좋은 레스폴 커스텀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총 씨 오늘 시원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크림입니다. 기어 타임스.